예, 여기는 방콕의 차이나타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 근사하죠. 오늘 가려고 하는데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에서 살짝 벗어나면 또 현지 음식 거리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쫙 가시면 계속 차이나타운인데 여기서 방향을 살짝 우측으로 살짝 틀면 딱 요걸 경계로 차이나타운인데 여기로 딱 느낌이 와. 아, 목표가 보입니다. 네네네. 저걸 먹으러 왔는데. 사떼입니다. 사떼, 무사떼. 무는 여기 나라 말로 돼지고기고 사떼는 인도네시아의 꼬치구이를 사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하고 달라서 여기는 돼지고기로. 예, 네, 그래서 사떼인데 무사떼. 땡큐. 이야. 아따, 맛있다. 야,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네. 야, 이거 진짜 소스 안 찍고 먹으면 한국 사람 무한대로 먹어요, 이거. 우리의 불고기 맛은 아닌데 달짝지근합니다. 근데 간장 맛은 안 나고 낯설진 않아요. 근데 나 약간 낯설어. 참기름이나 마늘이나 간장 맛이 안 나는 달짝지근한 맛. 이번에 소스 찍어서. 소스를 찍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야,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거는 코코넛 들어간 소스예요. 아, 이... 우리 땅콩바다인데 굉장히 물을 섞은 데서 약간 묽게 했는데 거기에 코코넛 향이 나요. 코코넛. 코코넛 밀크랑 제가 볼 때 땅콩 소스랑 섞은 것 같아. 맛은 훨씬 올라가는데 사실 굉장히 이국적으로 변해요. 코코넛 향이 확, 코코넛 밀크가 섞인 소스예요. 이국적인 맛이시면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요거 먹어봐야지, 이거. 이거 김치전을 먹으러 준 것 같아. 야, 이거랑 먹으면 이거 100개는 먹겠는데? 치킨무에 달짝 새콤한 거에 오이를 절였다고 생각했는데 절인 맛이 아니라 생오이 맛이라 도리어 오이를 싫어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오이무침, 마늘 안 들어간 오이무침 같아. 밥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먹어야지. 란나 맞아, 란나. 란나. 가서, 저기 가서 가야지. 아, 저걸 또, 저것도 먹어야지. 땡큐. 무사떼를 먹으러 갔다가 옆에 집에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태국은 이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눈을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한눈을 팔아야 되는 곳입니다. 한눈을 팔면 먹을 게 보이는 곳.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란나라고 해서 약간 울면 비슷한 거. 예, 국수를 굵은 건 센 야이, 얇은 거를 센 냉이라고 그러는데 널쩍한 국수를 보통 이렇게 볶아갖고 국물 있게 해서 전분해서 울면처럼 먹는 건데 이 집은 그 넓은 국수에다가 달걀 넣어서 튀겼어요. 그러니까 튀긴 국수를 울면처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킬 메뉴는 중국에 훠궈가 있으면 일본에는 샤브샤브,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스팀보트, 그 다음에 태국은 숙기가 있다 이렇게죠. 네, 그걸 시키겠습니다. 원 란나, 원 숙기. 10, 15, 20, 25, 30, 35, 40, 45, 50, 50.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데. 야. 원래 란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울면 국물처럼 걸쭉하죠. 이 상태로 그냥 그릇에 담아 나오는 건데. 음식은 역시 발전하는 거야. 훨씬 맛있겠다. 전에 먹던 란나보다 확실히 튀겼다 먹으니까 기름진 게 고소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이 국수하고 달걀후라이 같이 튀겨서 같이 먹는다는 게 이게 신해요. 마치 누룽지탕하고 울면하고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면이 어우 괜찮다. 누룽지탕에서 먹을 때 바삭한 거 말고 누룽지탕이 이미 소스를 흠뻑 먹어서 나중에 쫀득쫀득해져 그 쫀득함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고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그다음에 새우. 아주 맛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사실 설탕이나 고춧가루나 이거 어떤 것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맞거든요. 그래도 현지 사람이 돼보려면 한번 섞어 넣어봐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태국 식당 오리지널 정통 태국 식당을 가면 꼭 요게 있습니다. 달고 짜고 시큼하고 매콤한 양념이 이겁니다. 추가로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거. 단다 그래서 설탕. 또 하나는 맵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시고. 식초입니다. 식초. 고추가 들어간 식초. 그다음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간장처럼 먹는 남플라라고 그러죠. 간은 지금 맞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원래 짠 걸 좋아하나? 훨씬 나아요. 우리로 치면은 음식에다 지금 액젓을 넣은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을 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냄새는 비린내 나는데 음식에다 넣었을 때 비린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간이 맞았다고 생각한 데다가 지금 액젓을 넣는데 더 맛있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숙기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숙기라는 걸 시키면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끓는 물에 뭔가 데쳐먹는 건데 이렇게 끓여 나옵니다. 젊은 층들은 이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한 번에 끓여주는 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더기로 건져 먹는 걸. 네, 숙기에 들어가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새우, 고기, 오징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숙기 우리 드셔봤지만 양념장에 찍어 먹잖아요. 네, 이게 있죠, 이거. 이 공기에다가 여기서 주는 소스를
좋아요. 먹으면서 매력 첫 맛부터 매력적인 게 있고 먹을수록 뚝배기처럼 땡기는 맛이야. 이건 먹을수록 땡기는 맛이에요. 강렬한 소스랑 이걸 찍어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을 먹으니까 시원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매콤한 아구찜을 먹고 시원한 콩나물국 먹는 느낌. 이 국물이 개운해요. 아니 갑자기 밥 말고 싶다. 그러면 태국이니까 나만의 소스도 만들어야지. 저는 여기다가 아까 먹어보니까 식초를, 그 다음에 남불라 액젓을 좀 넣고. 소스랑 만나니까 비로소 완성이네. 음식은 사실 누군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진정한 즐기는 건 내 입에 맞추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 음식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태국 음식점의 테이블에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양념을 놓고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재밌는 거는 태국이 역시 음식의 천국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는 비록 길거리 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화된 메뉴조차도 자기 가게의 나름대로 방식에 맞춰서 뭔가 튀기거나 굽거나 뭔가 변형을 줘서 기존 메뉴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기술들이나 노력이 되게 돋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 근처에 진짜 유명한 집이 또 하나 있죠. 온 김에 거긴 꼭 들려야 됩니다. 지금 가는 집은 진짜 현지인 아니면 모르는 집이죠. 딱 줄 서 있는데 보면 아 저기구나 싶을 겁니다. 저기 줄 서 있는데 와 야 일부러 줄을 저 없어지라고 천천히 하는데 야 더 길어졌네. 이게 줄이지? 나 먹을 차례다 먼저 배 다 꺼지겠네. 저 음식 만드는 사람이 사장님이신가 보다.
야, 너 국물 죽인다 이거. 아, 무슨 아, 요 면이 매력이 있구나. 이게 꾀짭이. 이게 꾀짭인데. 아, 우리 수제비랑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느낌이. 첫 식감은 수제비 같은데 먹으면서 느낌은 마카로니 그 구멍 뚫린 거. 아이 이럴까? 아, 이 깨짭이란 이 면의 식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면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고기 국물이 예술이에요. 아. 순대국밥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정말 홀딱 반할 정도? 어, 이거 삼겹살인데 삼겹살 어 튀긴 건가? 삼겹살 튀긴 거. 그래서 거슬 바삭바삭 그래. 이거 삼겹살 매력 있는데 튀긴 거. 삼겹살 튀긴 게 어우 신의 한 수예요. 이 끝에 부분이 튀겨가지고 바삭하다가 볶은 거예요. 이거 아껴 먹어야 돼. 아 확실히 태국 돼지가 맛있나 보다. 전혀 삼내 아 이렇게 맛이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태국 음식은 맛이 안 된대 원래 숟가락으로 계속 큰일 날 뻔했네. 끝까지 머리 파묻고 계속. 근데 확실히 근데 뭐냐면 고기의 맛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물이 끝내줘요. 정말로 아 숟가락으로 또 들을 뻔했어. 절대 조심하세요 이거. 절대 들고 마시면 안 된대. 여기 국물 더 달라고 혼나겠다. 밥 말아먹고 싶다.